군과 검찰이 계엄문건 수사를 함께하는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당시 군 고위 간부들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상형 기자입니다. 그동안 군 특별수사단과 민간에선 검찰이 진행하던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라인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정부는 오늘 민군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인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가능했던 군 특수단의 한계를 검찰이 보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합동수사단이 구성되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 군 특수단은 문건 작성의 책임자였던 송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을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진행에 따라 조영천 사령관을 비롯한 당시 기무사 지휘부와 한민구 전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수도방위 사령부와 특수전 사령부가 기무사에 보고한 추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초점이 계엄 실행 여부에 맞춰진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문건으로는 계엄령을 발동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체계에 의하면 이 문건에 의해서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됩니다. 송 장관은 4달 넘게 청와대에 보고를 미룬 부분에 대해선 기무사 개혁을 목표로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